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오즈의 마법사는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허수아비에게 두뇌를, 양철 나무꾼에게 심장을, 사자에게 용기를 각각 상으로 주었습니다. 도로시는 신고 있던 은색고지의 굽을 막 부딪혀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와, 나도 만약에 오즈의 마법사가 있다면 서쪽 마녀를 물리쳐서 엄마 다리를 고쳐달라고 할 거야.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니까. 엄마, 그런데 어쩌다가 다리가 아팠던 거예요? 엄마가 딱 우리 여름이 말할 때였어. 또래 친구가 사고로 위험했는데 엄마가 구해주다가 다친 거란다. 다리도 안 다쳤을 거 아니에요. 딸, 엄마는 그 아이가 그래도 우사해서 다행이었는걸. 그 아이 엄마랑 친했어요? 동네에서 처음 보는 아이였어. 그 아이 처음 보자마자 엄청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지금도 친하세요? 물론. 하지만 그 사고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저는 정말 너무 그 아이가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전 정말 싫어요. 원망스러워요. 그 아이만 아니었다면 엄마랑 이것저것 놀러다녔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후회 없어. 소중한 사람을 지켰으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딸, 잘 자렴. 네. 엄마가 다리가 안 다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청 아프셨겠지? 만약 진짜 어제 마법사가 있다면 엄마의 다리를 안 아프게 해달라고 소원을... 여긴 어디지? 누구세요? 엄마의 다리를 안 아프게 해주고 싶니? 그럼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엄마가 다치는 그날의 과거로 돌아가서 너의 엄마의 미래를 바꿔보거라. 과거? 엄마가 다치는 걸 제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갈래요. 알겠다. 과거로 돌아가고 다음 날에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라. 너가 찾아갈 엄마에게 엄마라고 절대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네? 여긴 또 어디야? 처음 보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다행이다. 오늘은 놀이터에 요루루가 없으니까 최고로 하얗게 놀 수 있겠어. 오늘은 남자끼리 찐득하게 규미를 칼날 놀이하자. 내가 얼른해. 내일 주고 할게. 어이, 쉴 때 준비되었어? 예, 물론이 되다지. 내 이름은 탄쥐로 네즈코. 이 오래보니까 마모떼야루.
리아 삼촌 아니야. 엄청 못생겼는데 어릴 땐 더 못생겼네. 얘들아! 비상! 비상! 리얼 소금 놀이 충여온다! 그가 온다! 뭐! 자, 당장 숨어! 어디 숨지? 어디 숨어? 어디? 오빠들이 다 어디 갔을까? 엄마? 이러면 안 보이겠지? 오빠 뭐해? 아 여기는 절대 못 찾을 거야. 여기 있었냐? 나는 안전하겠지. 댕댕이 오빠 다 보이는데. 여기 있었나? 이상하다. 하나 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잠깐. 저기. 숨어있는 거 누구야? 너 누구야? 저는... 어? 에? 야, 왜 그래 요르르? 에? 어? 뭐야? 너랑 진짜 닮은 애가 있네? 도플갱어인가? 뭐래? 근데 진짜 나랑 엄청 똑같이 생겼다. 넌 이름이 뭐야? 나는 카린 카린이에요. 진짜 이름을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 미래의 엄마가 내가 도와줬던 걸 눈치채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너무 예쁘고 다리도 건강했구나. 야, 너 이름이 메이플 보스 이름 같다. 그래? 내 이름은 요르르야. 너 근데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본 얼굴인데 이사 온 거야? 최근에 이사 왔어. 아, 진짜? 그럼 너도 같이 놀래? 우리 리얼 소꿉놀이 할 참이거든. No! 야, 나요! No! 도망가야지. 난 안 할 거야. 나도 리얼 소꿉놀이 좋아해. 어? 진짜? 나랑 통하는 애가 생기다니 감동인걸. 자자, 오늘의 리얼 소꿉놀이는 착하고 순진한 요르르 아내를 두고 몰래 다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의 이야기야. 모두들 준비됐어? 오늘은 집에 아내가 없군. 최순 씨, 오늘 아내는 친정에 갔으니 오늘 저희 집에서 부끄럽게 사랑을 나눠보아요. 어머, 댕댕 오빠 집이에요? 아유, 너무 좋다. 우리 집 뽀삐라고 해요. 귀엽죠? 내가 뽀삐구나. 너 정말 귀엽다. 여보, 나 왔어요. 여보? 왜 벌써 와?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했잖아. 그것보다 당신 옆에 그 여자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댕댕씨의 아내시군요. 저는 댕댕씨의 여자친구 지순이에요. 뭐? 여자친구? 너 아직 뻔뻔하구나. 어머야, 친정. 엄마는 나랑 똑같네. 나처럼 리얼 소꿉놀이 하는 걸 좋아하셨구나. 아이, 여보 미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댕댕이 실망이에요. 이제 우리 아기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일 수가 있어요. 진짜 그게 아니라. 우리 이혼해요. 여보,
어, 잘 됐네. 댕댕씨, 쭈글쭈글한 아줌마랑 사는 것도 지겹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처럼 젊고 쭉쭉빵빵한 여자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댕댕이 오빠? 야! 너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구만! 엘로이 미친년! 이거 나 아줌마! 아, 내 머리채로 박으신다고! 아파! 야, 얼굴 진짜 아프다고! 그만! 그만하라고요! 그만! 절대 안 해! 연기인데 왜 진짜 세게 당기냐고! 아, 진짜 아프다고! 오빠, 아직 대본의 절반도 안 끝났어! 아, 근데 아프잖아! 나 안 해! 진짜 안 할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우리 밀대기잖아! 어? 우리 진짜 잘 통한다! 그러게!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집 놀러 올래? 우리 오빠 간식 줄게! 정말? 뭐? 난 좋아! 내 의견은? 어서오세요! 다녀왔습니다! 어서오시라고요! 어머! 얘들아, 오늘은 일찍 왔네? 어? 근데 뒤에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오, 넌 누구니? 아, 우리 딸이랑 많이 닮았다. 저는 카린이고요. 7살이에요. 귀여워라. 엄마, 얘 진짜 나랑 닮았지? 뭔가 카린이랑은 잘 통할 것 같아. 뭔가 운명의 짝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게, 통짝이 잘 맞을 것 같네. 올라가 있어. 엄마가 간식 갖다 줄게. 우후! 가자, 카린아! 우리 엄마의 어렸을 적 방. 핑크핑크한 공주방 같아. 내 방이라도 비슷해. 어때? 내 방 완전 공주님 방이지? 어, 진짜 예뻐. 헤헤. 근데 요르르 있잖아. 어? 만약 요르르는 크면 뭘 먼저 하고 싶어? 어? 아이, 너무 갑작스러운데? 어이, 크면 뭐랄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세계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아, 그리고 나 최근에 꿈이 생겼어. 아이돌이 될 거야. 내가 추는 춤 잘 봐봐. 찐뿌찐뿌. 어때? 완전 아이돌 같지? 진짜 잘 춘다. 역시 우리 엄마. 어이, 아니, 요리리야. 엄마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구나. 다리만 안 다치셨더라면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해. 아헤헤. 진짜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잘 통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엄마 딸이니까요. 얘들아, 간식 먹자. 어? 와, 오늘은 푸딩이잖아. 감사.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푸딩이 나오다니. 응? 카린아, 내 것도 먹어. 어? 얘가 웬일이야? 친구한테 간식도 양보하고? 뭔가 카린한테는 다 해주고 싶어. 그런 기분이야. 어머! 그 마법사 아저씨가 오늘 우리 엄마가 다 친다고 했었어. 노래처럼 보이는 여자애들은 우리 엄마한테 가까이 못 가게 할 거야. 우리 엄마의 친구 자리를 노리는 도둑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지켜주기 힘들구만. 아니, 저...
저기 도로 건너에 또 엄마 쪽으로 가는 여자애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엄마. 건너면 안 돼. 잠깐. 가리마. 엄마? 이러지 마! 잠깐만! 가린, 무사하구나. 다행히. 안 돼! 엄마!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규칙을 어겼으니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겠다. 루미야, 무슨 일이야?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엄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실 카린이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악몽을 꾸었구나, 우리 루미. 엄마가 나 때문에 엄마 무릎이... 내가 과거로 안 돌아갔으면 엄마 무릎도 엄마가 나를 구해다가... 엄만 다 알고 있어. 우리 루미가 위험에 처한다면 엄마는 반드시 루미를 구할 거야. 엄마 다리가 양쪽 다 부서져도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어렸어도 엄마는 우리 딸을 위해서 똑같이 그랬을 거야. 엄마는 우리 루미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엄마 무릎이 아픈 건 루미 탓이 아니니까 걱정 마렴. 엄마는 루미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엄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너를 못 알아보겠니?